변한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 제가 이해하는 예. 안철수 대표는 그 당시 안철수 현상 때부터 예. 중도입니다. 이분은 중도. 그 당시. 그러니까 예. 왜 그 미국의 민주당은 빅텐트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의 중도적인 분들이 주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중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이게 예. 미국은 상원이 50대 50이거든요. 예, 예, 예. 거기 버지니아에 예. 그 조 맨친 때문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잠을 못 주무세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이분이 저쪽으로 손을 잡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일각에서는 진짜 미국 대통령은 조 맨친이다 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께서는 원래 그 조 맨친 같은 분입니다. 원래. 다만 그 당시 민주당이 안철수 대표를 잘 끌어들였던 건 미국 민주당처럼 예. 빅텐트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 안철수 대표의 잘못도 있고 예. 문재인 대표의 잘못도 있는 게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 둘 다 유연하지 못했죠. 그 이후로 점차 안철수 대표를 좀 더 보수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갈 수밖에 없는 지형이 형성된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은 양당제니까. 그래서 저는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도 저는 탐탁치 않은데요. 예. 김종인 대표는 정말 장점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국민들의 상식과 대한민국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 연륜이. 예. 그리고 저는 김종인 대표를 높이 평가하는 게 예. 이 진보주의자들은 정세인식에서 예. 아주 자주 틀립니다. 김종인 대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당신들보다 인생을 더 잘한다. 예.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지금 누굽니까? 지금 킹메이커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한 사회의 정치 리더는 제가 쓰는 표현, 그러니까 미국 애들 표현인데요. 시대의 결. 시대의 결이 어디로 가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명멸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대의 결에 대한 이제 속된 말로 촉. 여기서 무너집니다. 근데 김종인 대표는 놀랍게도 그 연세에 윤여준 그 선생님, 김종인 대표님 이 두 분은 그 촉을 유지하고 있는. 왠 줄 아세요? 그 두 분은요 항상 호기심을 갖고 계십니다. 진보라는 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혁신 얘기했죠. 혁신이 어디서 나와요?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전 지금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선 유명한 좀 지나칠 정도 유명한 제가 딸바보거든요. 와이프보다 딸이랑 제가 더 친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들한테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김종인과 윤여준 그 두 분은요 지금 여권이 못 가진 걸 갖고 있어요. 즉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터뷰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예. 고3 손자랑 고3인가 뭐 고등학교 손자랑 그렇게 친하신 게 크게 마음에 들더라. 그 연세 할아버지 되게 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독일에서 공부하셨다는 거,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를 뼛속같이 경험해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로 나오게 되냐면요. 지난번 경제민주화처럼 두고 보세요. 만약 김종인 대표께서 윤석열과 결합하면 만에 하나 윤석열이 정말 대선에 나가면 아마 민주당과 정의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독일식 사회적 시장 경제. 지금 보수들이 별로 관심 없고 잘 모르시는 한국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산업주의적 나라였으니까. 거기다 신자유주의가 결합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 새로운 아젠다들을 던져나간다면 아주 아주 흥미로운 제가 그래서 여권이 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깔려있는 거에는 그게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제가 이제 횡설수설해서 그런데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를 높이 평가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불만을 얘기했잖아요. 불만은 뭐냐면 다 좋은데 이 사람이 지금 보수가 거듭나려면 비록 안철수 대표가 부족하지만 정치적으로 부족하죠. 그렇죠. 뭐 안철수 대표 비판하자면 제가 하루 왼종일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한국에 이상적인 정치가가 있습니까? 없죠. 보수가 좀 더 포용적으로 안철수 대표와 같은 중도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또 같이 공통의 집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지 저 퇴임하시자마자 저 날선 저 언어들 그래서 뭐 저기 김은혜 대표 저기 저